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5월에 완성차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뭐 1분기에 완성차가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2분기는 어떠할지, 그 안에서 5월 시장의 성적은 어떠할지 그 부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키워드는 미국, 그리고 하이브리드, 재료비 절감과 환율, 고마진의 차종으로 이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기대감을 좀 더해주지 않을까, 이 5월의 성적을 좀 좋게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차와 기아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5월에 국내 합산 판매 대수는 좀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완성차 내수 시장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총 5개사의 이 내수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봤을 때 10%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의 매출이 10%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기아는 현대차나 다른 사에 비해서 내수 시장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힘을 내준 게 바로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가 매출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좀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성적에 좀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이 미국 소매 판매단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안에서 11%대 상승세를 보였고 기아는 이 미국 시장 안에서 5% 때의 소매 판매 증가폭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 이 완성차, 이 K완성차가 좀 힘을 내고 있구나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 포인트는 미국 시장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 미국 시장의 판매 실적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국내 5월 이 내수 판매 시장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센티브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킬 것이다 라고 꼽히고 있는데 우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전사적인 믹스로 인해서 이 인센티브를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이 미국 시장 안에서 이 전기차 미국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10월부터는 미국 조지아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뭐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생산치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점진적으로 좀 해소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미국 시장 안에서 힘을 더 키워갈 현대차와 기아차,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차량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흐름, 뭐 미국 시장 안에서 힘을 내줄 것이다, 하이브리드가 힘을 더해줄 것이다 라는 흐름 안에 또 하나 기대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유독 강력한 완성차 시장인 만큼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선 8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게 될 인베스터데이와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그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무래도 2024년에도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만큼 이 하반기 그리고 이 5월 시장 그 이후에도 이 자사주 주주환원이 어떻게 이 주가를 이끌어주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업종과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독구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뜨거운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딱 이 업종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원유 관련 종목,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변동성은 좀 상당한 것 같고요. 네, 이슈가 네.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마켓 무버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계속 이 이슈가 지금은 뭐 내일 이제 현충일이다 보니까는 그 국내 증시는 휴장이긴 하지만 7일 때 아마 좀 이슈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요? 일단 그 액트지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지금 방안을 했어요. 방안을 했는데 7일 때 이제 평가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이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슈가 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빠질지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앞으로 좀 이슈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갑자기 월요일부터
그 석유 시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유가 관련된 종목 가스 그리고 관광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관광 업체가 상승한 거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슈가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6월 때 이제 첫 거래일 때 장 초반 때 한 9시에서 10시경일 때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매월 1일 때는 산자부 보도자료의 그 발표가 이제 나오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그쪽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 나오면서 초반에 되게 좋게 흘러갔다가 갑자기 10시 이후로부터 막 그 차익 시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매우 좀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끝나지 않는 이상 수급적으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매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순환매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순환매라고 보지 않고 있고 변동성이 그냥 큰 시장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추 그 석유 탐사 성공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크긴 하지만 성공 확률이 한 20% 정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년 초에 시추 결과까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잊을 때만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기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심해 1kg 이상을 뚫기가 쉽진 않아 보이고 거기서 과연 얼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앞으로 그냥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 시점으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테마로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WTI든 브렌트유든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테마로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재차 떠오르게 된다 하면은 결국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받는 그 유가 관련주 그러니까 유가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관련주로는 흥구석유가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것이고 그게 이제 만약에 부각을 받아서 크게 상승하고 다른 쪽에서 부각받지 않는다 하면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순으로 그렇게 많이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 진입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가 오늘 보니까는 8% 이상 하락하면서 1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김덕구 대표님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제 나오셔서 내일까지는 시세가 살아있겠지만은 그 이후로는 글쎄 사실 테마성 이슈가 맞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오늘 반점의 소장님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 것 같고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김덕구 대표님께서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짜 시장을 움직였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젠슨황 CEO의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장의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솔직하게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지금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젠슨황 뭐 CEO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대가 많다. 뭐 이 얘기는 앞서 얘기 나오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미 끝났다. 삼성전자 100% 통과한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100% 통과한 거 아니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언론들은 뭐 하냐.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전부 다 지금 언론 노름에 지금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젠슨황 CEO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걸 발표하기 전까지 실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걸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업 영업 이익을 유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느냐?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노심초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 기업이만큼 인지도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HBM3에 대한 이제 파운드리 라인업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자는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세 기업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SK 하닉스 같은 경우 먼저 지금 선두주자 지금 뛰어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절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증시에서 자금도 지난 5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다시 한번 주가 조정 받을 때 이때 많은 분들이 더 신용자산까지 끌어서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인텔에서 이제
타이페이에서 이제 개최가 됐던 컴퓨텍스 2024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운드리를 제2의 파운드리를 달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술을 획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절대 인텔이 이 패키징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를 뛰어넘기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부분에서 기술력을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주가가 조정돼도 또 매발을 하면서 또 계속 기다리시느냐? 2025년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서 HBM4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BM3까지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같이 접목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4나노미터 수준에서의 이제 정밀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집적도 같은 경우에는 뭐 6만까지도 오히려 상승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그래서 저는 좀 삼성전자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할 때 물론 삼성전자를 뭐 연끌을 해서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지금이 뭐 2020년도에 한참 주식붐이 있는 그런 어떤 양호한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다음 후발 투자로서 역량이 충분한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 패키징 자체에 대한 강점은 삼성전자가 지금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뭐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체적인 뭐 반도체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도 주가가 평가 절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의견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랑 비교해서 HBM 시장에서 약간 뒤처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가 진짜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전체 지수를 어떻게 보면 좀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사실 HBM 제외하고도 삼성전자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HBM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일지 아니면 HBM을 제외하고라도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을 보고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 지금 주가 수준 다른 거 다 뭐 포함하고 제외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코스텍시스입니다. 이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하락하면서 15,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100억 원대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뭔가 비장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관심을 계속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먼저 이제 삼성전자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는 사도 충분히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고 엔비디아 관련된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HBM3 12단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에선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좀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제 코스텍시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텐데 RF 통신용 반도체 패키지 제조 판매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전력용 패키지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이슈가 나왔다가 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 이벤트가 계속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파워 반도체 열 관리에 특화된 저열 팽창 그리고 고방열 소재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전력 반도체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그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전력 반도체 스페이서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 동사가 하고 있는데 즉 케파 2차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진행이 되면은 하반기 때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뿐만이 아니라 질화 갈륨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그거에 대해서도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에는 그 실리콘 카바이드와 질화 갈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열 관리에 필수적이다 보니까는 지금 데이터 센터형이든 반도체든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그 질적인 부분들이 늘면 늘수록 열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스텍시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앞으로도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SI 반도체 대비 배터리 효율이 약 한 10% 정도 개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캐파 증설을 했을 때 1차에서 생산 능력이 한 600억 원에서 2차가 이제 완료가 되면 1100억 원까지 규모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 기업이 3차 증설도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지난달에 SIC 전력 반도체 스페이서에 대해서도 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양산 쿼를 좀 통과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캐파 증설에 따른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중심의 어떻게 보면 납품도 좀 가능하게 된다 하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가치가 좀 상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딱 변동성이 있었던 저항 구간 맞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만 잘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금액대가 16,600원대나 600원대에서 17,500원대인데 이 구간만 잘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NXP가 고객사인 기업이네요. 코스닥 시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